번째 에피소드는 요 코드와 Git 그리고 매트릭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일종의 뭐 삼위일체 비슷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나나요? 그러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삼각형? 하여튼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코드와 Git과 매트릭스 요걸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언어를 써서 이용할 것인가? 어떤 언어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엘릭스나 하고 얼랭도 쓸 거예요. 얼랭 강좌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곧 러스트 언어도 좀 쓰고 그리고 고 랭귀지도 약간 씁니다. 당장 쓰는 건 엘릭스가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엘릭스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이두 가지는 당장에 우리가 써야 될 언어이고. 자,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피닉스를 주로 쓰게 되겠죠. 피닉스 쓰고, 그리고 액터라든가, 혹은 뭐 라이브뷰라든가,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의 리액트라든가, 리액트 네이티브 요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도구 등을 써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은 다들 중요하다는 거 알죠? 언어를 모르고서는 코드를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Git 시스템을 써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사이와 우리들 사이의 콜라보레이션을 개발자들 사이의 콜라보레이션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아웃셀브즈라고 해야 돼. 우리 자신과도 자기 자신과 또 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협업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내가 서로 협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뭘 쓰기로 했나요? GitLab을 써서 진행합니다. GitLab. GitHub가 아니라 GitLab을 쓰기로 했죠. 이건 단순하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세 번째, 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어떤 매트릭스를 써서 그러니까 어디다? 앱. 우리가 작성하는 앱의 오퍼레이션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리고 통계 수치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따진다면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동차에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인스트루먼트부터 얘기할까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의 어떤 계기판들이에요. 계기판. 그러니까 속도계라든가 뭐 엔진 온도라든가 혹은 엔진 오일이라든가 등등 자동차의 상태나 어떤 현재를 표시해 줄수 있는 일련의 어떤 도구들, 그걸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인스트루먼트에 의해서 측정된 수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할 수가 있죠. 테이블, 그죠? 그 테이블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릭스 is a table of those result라고 그럴까요? Results of 많은 various instruments.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매트릭스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계기판 속도를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얼마였고 어느 구간에서는 얼마였고 또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서는 평균 속도가 얼마였고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을 하는 것이 매트릭스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취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매트릭스는 단지 이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 매트릭스 속에 있어요. 뭐냐, there are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측면과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매트릭스에는 단지 이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훨씬 큰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자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있고 우리가 표준은행을 코딩을 해요. 이미 지난 여름에 코딩했던 내용을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춘향이 있고 홍길동과 성춘향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경우입니다. 홍길동은 한국에 있고 코리아, 그리고 성춘향은 미국에 있어요. USA. 그래서 저 홍길동이 한국 돈만 원, 만 원을 성춘향, 미국에 있는 성춘향에게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은 그 돈은 USD로 일단 환전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작성할 코드입니다. 그죠? 위 코드. 그리고 홍길동의 계정에서부터 홍길동의 한국 원화 계정이죠. 원화 계정에서 천 원, 만 원만큼이 디덕트 차감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드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춘향의 은행 계정, 표준은행 계정입니다. 표준은행 계정의 미화 계정, USD 계정이요. USD 계정에 뭐 10달러면 10달러, 혹은 뭐 11달러면 11달러, 어쨌거나 환전된 만큼이 업데이트 추가되어야 되겠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뭘 생각하냐니까. 그렇다면은 특정한 날짜 혹은 특정한 주간, 1주, 2주, 혹은 특정한 월이나 연도 혹은 어떤 기간이 있겠죠. 혹은 스피시피 피리어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원화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거죠. 혹은 5월 제주도에서 얼마나 송금이 됐는지, 제주시에서,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부산에서, 혹은 광주에서, 혹은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얼마 왔는지, 일본에서 한국으로는 얼마나 왔고, 한국에서 일본으로는 얼마나 갔는지,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코딩하는 겁니다. 위켄 요런 기능을 코딩하면 되죠. 사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미 지난 여름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다른 특정한 지역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전달되었는지 다 코딩을 했었더랬죠. 그죠? 이건 우리가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걸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코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컴퓨터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했잖아요. 리얼타임 코리아. 리얼타임 코리아는 어떤 코리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전국에서 전국의 중국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짜장면들의 숫자. 혹은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의 치과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 혹은 지금 이 시각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리얼타임 코리아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직접 그러한 모듈들을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이용하면은 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목표를 너무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래전부터 있던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각광받는 것은 최근이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아니죠.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약 20개 가까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업로드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 쉽지 않은 그것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코딩해야 될 분량이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직접 코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매트릭스를 통해서 공짜로 그저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 오늘부터 올라가도 영상들이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량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꼼꼼하게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막강한 툴. 그러니까 우리가 썼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도구. 코드와, 정확히 말하면 랭귀지라고 해야 되겠네. 랭귀지와 그리고 Git과 매트릭스, 이세 가지 중에서 랭귀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Git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Git 랭귀지만큼이나 Git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찬가지 랭귀지 학습에 우리가 투자한 시간만큼 매트릭스에 관해서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